예, 여보세요? 뭐야, 왜 전화를 걸었다 끊으세요? 차단할 거야. 여보세요? 이 새끼 전화 걸었다 자꾸 끊네. 끝번호 2252 수신거부 등록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자 방송을 한다는 얘긴데? 월요일은 휴방이 맞고.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예.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돼요. 내가 코트형 방송을 뭐 이만큼 봤는데, 형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 새끼들 전화 걸고 끊는 거 바로 차단. 수신 거부 등록. 끝번호 5548 차단했어요. 그쵸, 오늘 저녁 방송에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냥 전화하세요, 편하게. 예. 제가 여러분들 욕안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전화하세요. 와, 이거 번호가 뭐 해외 번호 같은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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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세요? 코트 형. 해외예요, 해외? 정말 방송 잘 보고 있는데. 거 씨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7월달에 형이 개새끼야. 7월달에 경신 같은 놈 새끼 전화 끊을 거야,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예. 대화 핑퐁이 안 되네. 대답을 해, 대답을. 수신 거부, 꺼져. 귀 닫고 지 말만 처하면 이게 전화 데이트입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대답을. 그렇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방금 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안녕 안 해요. 전화를 걸어갖고 한다는 말이 안녕 안 해요? 왜요? 아이, 씨발. 사회 부자공자처럼 전화 받아갖고 한다는 말이 안녕 안 해요? 병신 같은 새끼, 수신 거부할 거야. 멍청한 새끼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짜증나게, 씨발, 진짜. 아니, 1분 이상 이어지지가 않네, 대화가. 기본적인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건가? 아, 물론 모든 팬분들이 다 저러진 않겠죠. 근데 진짜 사회성 떨어지는 사회적인 지능이 낮은 새끼들 전화해가지고. 에이, 왜 이럽니까? 에이. 전화 거세요, 편하게, 여러분들. 님들아.
지금 두려워서 전화 안 하는 겁니까? 쳐맞을까봐?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서울 사는 23살입니다, 형님. 아, 그래요? 왜 전화하셨어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여보세요? 하지메 마시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메 마시테. 오마이와 난데스카? 진짜 정상적인 새끼가 단한 명이 없네. 와타시노 나마에와 키무 유나 데스. 뭐라고요? 와타시노 나마에와 키무 유나 데스. 난다 이상와 그래. 카인샤인 데스카? 이 말새끼를 봤나? 바가야로 데스. 바가야로.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왜저 영어를 아저 일본어라고 지랄이세요? 나 말해. 나 일본어라고 하니까 말해.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일산 사는 22살입니다. 일산 사는 22살. 예. 말씀하실 때좀 약간 음흉하시네요. 아, 제가요? 예. 아, 왜 전화하셨어요? 저 일본어 연습 좀 하려고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어떻게 한번안 될까요? こんな病死の脳なやつ。ん？못 치나 코 이런 병신 새끼를 봤나? 전화 끊어버리네. 아, 한 명이 수준,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네. 싹다 차단하게 되잖아, 이러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씨. 아, 뭐 이런 새끼들 있냐.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방송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전화를 거셨으면 전화기에, 또 끊어! 아, 이 씨발, 사회성 떨어지는 이 히키코모리 정신, 차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전주 사는 29살입니다. 전주 사는 29살. 무슨 일 하십니까? 저 지금 놀고 일안 합니다. 예? 일안 하고 있습니다. 29인데요? 예. 그럼 뭐 하세요? 제가 지금 코인 쪽 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 쪽이요. 코인이요? 예. 코인 쪽을 하고 있다는 게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집에서 코인 투자해놓고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할때 여기다 투자했다 저기다 투자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오늘 좀 먹었어요? 배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놀고 있죠? 배불러요? 예. 얼마 벌었는데요? 그런 건좀 비밀이지 않을까요? 예? 비밀이지 않을까요? 비밀? 재수 없어. 왜 형님, 재수가 없으세요? 근데 제가 고민이 왜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거들먹거려요? 아니, 고민이 있어서 존나 전화했다니까요. 건방떠네, 빙신 새끼가. 아니, 시드머니로 얼마 해가지고 얼마 정도 먹었다고 대충 어느 정도 언지만 해주면 되지. 씨발, 뭐 네가 뭐 1,000억 먹었어요? 몇천억 먹었어요? 네, 큰거한 장이요. 골값 큰거한 장이면 뭐 1억이에요? 그쵸? 아, 네, 1억을 갖고 있을 때, 아, 그쵸? 코인 좀 했어요. 자세한 돈은 묻지 마세요. 안다노? 비영신 새끼. 아, 근데 야라 형님, 이 비영신 새끼야. 고민이 있어요, 진짜. 말하세요. 주로 약간 코인 방송 쪽으로 BJ를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런 재수 없고 목소리 딕션도 안 좋고, 예? 이런 사람이 무슨 방송에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전화만으로도 지금 전화 거신 분은 약간 좀 부정적, 좀 약간 좀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비호감이에요. 야래, 야래, 저가 나이냐? 병신같은 새끼, 끊을게 이 개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들 너무 많아 이 시간에. 왜 이래 다들? 정신들 좀 차려. 에? 어려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씨발 대화가 안 되네 애들이, 애새끼들이. 사회적인 현상이야 뭐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저 우리 23살이요. 숙녀분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어요? 23살이요. 23살이요? 아, 목소리 완전 애기예요. 재은아. 재은아. 재은이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근데 재은이랑 목소리 되게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재은이랑 동갑인데. 예. 그래요. 23살이고 어디 살아요? 되고요. 대구요.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면 뭐 일하고 있어요? 응. 일하고 있어요? 일안 해요. 일도 안 해요? 네. 뭐 하고 지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 하루 일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자고 일어났어. 이제 거기서부터. 밥 먹고 밥 먹고. 낮잠 자요. 일상이 너무 진짜, 아니, 재미없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일상이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23살이고 깡패 나이라지만은,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할거 추천 좀 해주세요. 할 거를 추천해 달라고요? 네. 아이, 본인 인생의 주체가 본인인데 남이 그거 얘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하신 분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뭘 당연해, 멍청아. 진짜 바보네, 이거. 아이, 뭐 저기 일자리도 안, 그뭐 알바 같은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서 나중에, 예? 돈을 벌면은 그 돈이 뭐가 되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안 벌어도 돼요. 돈안 벌어도 된다고요? 집이 잘 네. 살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가지 말라던데요? 나가 뒤지라고요? 아니. 아, 나가지 말라고? 왜 나가지 말라 그러지? 내 딸이 23살 처먹고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이, 잘 잤다.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래, 너 오늘 뭐 하니? 저 낮잠 자려고 해요. 이러면 전 진짜 방문 닫았을 때 바로 빅풋킷으로 그 따님의, 예? 그, 저, 내 딸의 그 방을 부셔버릴 것 같은데.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네. 아니, 정신 안 차릴 거냐는 질문에, 네, 저 정신 안 차릴래요. 뭐예요, 그게? 에? 근데 확실히 예. 말을 좀 살살하시네요. 말을 좀 너무 좀 제가 세게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살살하고 있어서. 아, 말을 살살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제가 전화 받자마자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했을 때, 이런 씨발년을 봤나? 이런 미친년이네, 이개 같은 년이. 이래, 이 미친 개 같은 년아. 이렇게 욕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래도. 당연히. 제가 어떻게 욕을 그렇게 하겠어요. 본인 얼굴 귀여워요. 중에 어디가 제일 네. 이뻐요? 저 누리요. 눈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사진을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사진이요? 어디로 보내요?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남자친구 있어요, 근데? 아니,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사진 같은 거 인터넷에다가 막 까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걸 보면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없어요. 왜 무슨 없어요? 눈이 이쁜데? 말이에요? 그냥 귀찮아도? 귀찮아서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다고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어떻게 귀찮아서 남자를 안 사겨? 여성 남친이 호르몬이 몸에 만나야 안 흘러요? 호르몬 작용을 안 해요? 되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기 싫어서? 네. 아니, 남자친구 사귀는데 밖에 나가는 게 싫다는 거는 뭐 본인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은 뭐 햇살 맞으면은 뒤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말 같은 소리 해라 이비 하나 씨발 대화 집중 존나 안 하네. 지금 채팅창 쳐보고 있네. 뒤질래?
아, 저 다음은 안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뭐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성의 없이 해요?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제 성격이 문제가 아닐까요? 라든지 아니면 저는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대시한 적도 없어서요. 아니면 뭐 제가 소심해서요. 라든지 뭐 이런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꼭 만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굳이 만나야 돼요? 아니 너가 만나지 않는 이유를 왜 나한테 공감을 구걸해? 만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아나요? 23살이면 한창 만날 연애할 애가 나이 되고 없으니까. 지금 본인들 친구들 보면은 다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고 지금 피서 처리고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 뭐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낮잠 처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요. 친구랑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남자친구랑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좀더 거기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럼 말을 그렇게 해라. 싸가지 없게. 제가 남자랑 왜 가야 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말좀 이쁘게 해요. 말좀 이쁘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카톡으로 그 이응 하나 보낼 테니까 거기다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하나 보내봐요. 오케이. 그 프사가 혹시 고양이 사진 맞나요? 네. 예, 그니까 보내세요. 이응 보냈음. 읽으셨네. 여기 보내면 되나요? 네네네. 이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호르몬 작용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연애는 뒷전. 내가 일단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게더 중요해서. 보통 세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요. 관심이 없어서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네. 사진 지금 뭐 고르고 있어요? 네, 고르고 있어요. 아무거나 보내요. 그냥 최근에 찍은 걸로다가 이쁜 거 보내서 뭐할 거예요? 아니, 뭐, 나가질 않는데 사진이 있겠어요? 그래도 뭐 갤러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보내세요. 그러냐 그냥. 예. 또 AI 쳐보낸 거 봐. 아씨 짜증. 이 사진이 이 아무거나 사진. 보내라 했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 예. 요즘 여성분들 다 이거 하더라. 근데 근데 이거 막 네네네. 100kg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던데? 예, 맞아요. 저도 저를 여체화한 AI 사진이 있거든요. 없어요? 좀 보여주세요. 근데요, 전화하신 분 있잖아요. 네.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니, 제가 누가 더더 이쁘지 이쁜데? 않음, 여러분들? 아, 솔직히. 네. 여러분, 아, 내가 더 오빠가 이쁘지, 더이 예쁘신데요? 여성분보다. 내가 더 이쁜 것 같아. 맞죠? 꽃승. 뭐, 할 말이 없네요. 야, 근데 AI가 37에 이 107kg인 나를 자기 관리도 전혀 잘안 하고 있는 나를 여체화시킨 거랑 지금 23살에 이 여성분을 AI화 시켜갖고 띄웠는데 둘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는 대구녀님이 지금 대구에서 전화하신 이 23살 여성분이 좀 고양이 한 장, 고양이 사진 한 장이 프사인 이유를 알겠다. 그것도 지가 키우는 것도 아니야.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 사진 한 장. 그게 지금 프사이고 카톡 배경 사진 그리고 프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 거기에다가 카톡 상매도 없음, 이거는 무슨 걸 뭘 뜻하냐면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도태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시나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가 아니라 사회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죠. 아, 네. 왜냐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23살이면은 그렇게 막 이제는 뭔가 24살 되기 전에 이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본인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집구석에서 낮잠 처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건 너무 그냥 짐승이잖아요. 본능에 맡기고 살고 있잖아요. 대학교는요? 대학교요? 네. 지금 다니고 있어요. 대학 다니고 있다고? 네. 아, 학생이라고요? 네, 학생.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백수인 것처럼 얘기했어.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그랬잖아요. 안 일하고 있다고요? 아, 씨바, 대화 존나게 안 되네. 아니, 하루에 대화량이 어떻게 돼요? 엄마 들어오면은 갔다 왔어? 밥 먹었어. 나 잘게. 알았어. 10마디 이상일, 10마디 안 될 것 같은데? 네, 10마디는 좀 심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뭐, 이제 지금 그럼 방학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방학 동안 알바도 안 할 거고, 집에서 그냥 놀면서. 자기 전에 그냥 핸드폰 보고 릴스나 그냥 계속 쳐보면서 전두엽 망가뜨리고 계획도 없고 놀러 갈 생각도 없고 너무 매력이 없어요. 근데 네 오빠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제 하루 일과요? 네 11시에 방송 켜고 되도록이면 6시까지 방종하자 그리고 가끔씩 쉬는 날은 이제 저녁에 바이크 타러 나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재밌는 거 한번 있나 쓱 보고 그러고 그냥 불 꺼놓고 암막커튼 쳐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빠져 자죠. 일어나면은 단톡 확인하고 어디 뭐 만날 사람 있나 뭐 같이 술 마실 사람 있나 그냥 한번 쓱 보고 그렇게 지내죠. 근데 방송 빼면은 저랑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거 많죠. 뭐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제 사생활을 100%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술을 먹어도 누구랑 술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감추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놀러 다니죠. 그쪽은 놀러도 안 다니잖아요. 놀러 다닐 사람도 없고. 에이, 그래도 다니긴 하죠, 놀러. 그럼 아까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보통 하루 일과는 그런 거고 거기서 노는 건 노는 거니까. 아니 노는 것도 하루의 일과지. 맞잖아요. 답답한 에이, 년이네 너 씨발. 아이 개새끼 답답해. 제가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14살 차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예의를 좀 지키려고 그랬는데 참 병신 같은 소리를 하시네. 씨발 아까 내가 처음에 다 물어봤잖아요 니마. 네. 그런 방어적이고 그런 노잼인 화법을 쓰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열받죠. 열받았어요? 그럼. 아니 지금 좀 짜증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뭐 제가 전화 받고 대화해보니까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예. 괜찮아요. 후천적으로 나중에 또 발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맹해 보이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서 매력이 없지만 나중에는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이제 뇌하 수체가 이렇게 이제 좀 발달하면서 나름대로 뭐 작용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님이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 네. 아, 병신. 재밌었어요 통화 그래도. 네. 네. 답답한 년이네 씨발 정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편하게. 왜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저 고민 상담해도 돼요? 몇 살이시고 어디 사시는데요? 27이고 충북이요. 말씀하세요. 친구가 제 차에 물건을 두고 갔어요. 안 들을게요. 저기 오늘 좀 코순이로만 갑시다, 여러분들. 코순이 위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지금 전화가 그나마 노잼이지만 여자랑 통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들어주는데 이게 갑자기 남자 목소리 들리니까, 예, 이 더러운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느껴지니까 저도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차라리 여성분들 위주로 전화를 좀 받는 걸로 할게요. 괜찮겠죠? 예. 없다고 부정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도 좀 계시는구만. 자, 전화하십시오. 여성분들 편하게 그냥 심심해서 걸어도 상관없어요. 예,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그것보다 하나 질문 하나 하려고. 대화의 주도권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해요. 씨발 새끼야. 야, 이 씨발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이 무식한 년이 전화해가지고 개 같은 년 어따 대고 욕짓거리야. 이 씨발 목소리 할망구 목소리 나는 미친 개잡 년아. 이 병신 같은 년이 새벽에 그냥 인방 쳐보면서 개 같은 년이 마음씨라도 착해야지 병신 같은 년아. 참 쓰레기 같은 년이네, 이 씨발 년이. 죄송해요. 근데 방금 제가 욕한 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전화한 분이 너무 싸가지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너무 대로 주고 말로 받으셨다. 씨발로만 하고 했는데 저는 오만 쌍욕을 다 퍼부었네요. 그렇지만 전화하신 분이 너무 싸가지가 없었어요. 예.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알잖아, 그럼. 여보세요? 발신번호 제안으로요. 진짜 받았어! 헐! 그 저기 커플 분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남자분 아가리 닥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남자분 옆에 있는 남자친구분 아가리 닥치라고 얘기해 달라고요. 아, 그거 코트 목소리잖아요. 지금 코트 방송. 나 옆에 남 옆에 남자 바꿔봐요. 아니, 본인 목소리라고요 방송. 아, 방금 저였어요? 네. 아, 스피커로 방송 보고 계셨구나. 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경계를 했네요. 아,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요? 저 네네. 분당사는 29살입니다. 29 분당사시고 목소리가 네. 되게 지금 활발한데 원래 이 시간에 네. 잘 안 주무세요? 아,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맨날 잠이 안 와가지고. 아, 맞아요. 잠 안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시간에 뭐 할 거 없을까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거저거 뒤적거리다가 결국은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찾더라고요. 아, 그쵸. 네네네. 네. 잠이 왜 안 올까요? 아, 저 그 메이플 했어요. 아, 메이플 스토리 하고 있어요, 요즘?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그... 아, 말해도 되나? 아, 상관없어요. 뭐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성이 없는데. 아, 저... 사실 일 안 해요. 아, 지금 쉬고 있어요? 네. 일 쉰 지 얼마나 됐어요? 원래 안 했어요. 그러면은 20살 이후로 9년 동안 지금 29이니까 네. 9년 동안 일을 아예 안 했어요? 네.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 왜 안 했는지요? 일뿐만 아니라 뭔가 뭐 네. 이게 거창하게 뭐 좀 사회적인 명망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래도 네. 본인 스스로 본인을 정의할 만한 무언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일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 그냥 그 제가 좀 이렇게 끈기가 좀 없어가지고 때때마다 하는 게 항상 바뀌었어요. 뭐
갑자기 베이킹에 빠져서 막 베이킹을 한다든지 그림에 빠져서 그림을 엄청 그린다든지 아. 아니면 애견 미용에 빠져서 갑자기 애견 미용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 본인 스펙을 쌓는 시간을 좀 가졌지만 그 무엇도 네. 어떻게 또렷하게 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스펙이 애견 미용 그 자격증 따셨고 또 쿠킹도 네.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고 네. 예. 그리고 아까 또 뭐 무슨 얘기 하셨었죠? 그러고 뭐 베이킹하고 요리도 취미로 갖고 그러니까 취미가 많은데 뭔가 일을 할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전화 거신 네. 분께서 지금 여러 네. 가지 스펙들을 쌓는데 그런 경제적인 지원은 혹시 부모님에게서만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그쵸. 야,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부모님이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뭘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는 약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라 왜 굳이 일을 하냐 약간 이런 말을 자주 하셔가지고 야, 정말 참된 부모님이시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약간 온실 속 화초 느낌이 좀 나는데 맞아요 약간 예. 그래요 결혼은요? 결혼했어요. 결혼 지금 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남편분은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 DJ예요. 남편이 BJ예요? 아, DJ예요. DJ? 예, 네, 원래는 쟤도 이제 DJ였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막혀가지고 그럼 남편분을 만난 계기가 그 클럽에서 만나셨겠네요? 아니요 클럽 DJ가 아니라 페스티벌 DJ인데 페스티벌 그거는 DJ 네 근데 그게 상관이 없고 그냥 집들이에서 만났어요 아 진짜요? 네 친구 집들이 친구 집들이에서 어떻게 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술 먹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버렸거든요 그쵸? 와, 남편분은 지금 돈 좀 잘 벌어요? 아니요, 그 뭐지? 지금은 그냥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DJing 네, 가지고. 프로듀싱 쪽으로. 아, 그래요. 네. 발신제한 남편이라고. 아, 그럼 맞아. 아까 남자 목소리로 얘기했던 게 발신제한 이야기했던 게 그게 남자 목소리가 나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 옆에 남편분 계시네. 없었는데? 뭐지? 말 안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아니 아까 남자 목소리 초반에 나와가지고 내가 남자분 닥치라고 해주세요 했을 때 내가 발신번호 얘기 안 했었는데? 아 그래? 맞다 그때 잠깐 발신번호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걸고 있는데 옆에서 아 남편분이? 예. 아 그럼 이제서야 인정을 하시네. 아니 저도 음흉한 부분이 좀 있으신 분이네. 아 저도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분이 워낙에나 네. 좀 저기 뭐 좀 푼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 예. 알겠어. 남편분 그럼 요리 같은 거 잘 해주시고 그런 거죠? 네. 네.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겠어요. 둘이 이제 좀 신혼이고, 이거 애기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애기는 아직 없으시고? 네네. 그래요. 남편의 DJing 실력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 될걸요?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재능 뭐 이런 거, 콘테스트 같은 거 하면 그때 한번 제가 나가보러 할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두 분 모쪼록 뭐 저 결혼하셨는데 예 네. 백년해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트님 승승장구 하세요 네 그 저 돈 좀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충전 좀 해갖고 풍선 좀 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천안 사는 서른 살이요. 천안 사는 서른 살이요? 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천안에 사시고 무슨 일 하세요? 저 아프리카 BJ요. 예? 아프리카 BJ인데요. 아프리카 BJ인데 지금 방종하시고 역캠이세요? 네. 아, 방종하시고 할 짓거리 없어갖고 그냥 저 남의 방송 뭐 하고 있나 슬 이렇게 보다가 아이씨발 벌방송 촌남네 하면서 담배 한 대 쓱 빨고 뭐 코트 이 돼지 새끼 뭐 하나 보자. 들어가서 이 새끼 전대하네. 씨발 나 홍보해야지. 나 계약권데. 코트님. 팩트죠? 코트님. 잠시만 오해시고요. 저 12년 전부터 방송 봤어요. 아, 방송 되게 오래 보셨어요? 네, 12년 전부터 봤는데. BJ로 그 저 BJ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달도 안 했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아유, 참 힘들 때네. 아, 왜 서른 살 네. 먹고 BJ를 하세요? 아, 코트님 보고 존경스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코트 방송을 보고 BJ의 꿈을 키웠다라는 것은 본인이 네. 방송을 할 때 뭔가 컨텐츠를 한다라는 얘긴데요? 코트님 보고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그래 잘생기셔가지고 아 나도 저런 BJ가 되고 싶다 해서 노래 실력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 노래 그 음악 BJ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정확한 본인이 하는 컨텐츠가 뭐예요? 술 방송입니다. 나가 뒤지시면 안 돼요? 아니, 예? 술 먹는 게 무슨 컨텐츠입니까? 아, 네?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그런 알코올 제가... 의존성 텐션으로 방송을 하는 게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요? 많은 여러 BJ들을 봤지만요, 이 보이는 네. 라디오에서 방송하시는 캠방, 토크 캠방 카테고리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 처먹는 걸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아, 저는 아니 근데 시청자들 말씀이 모기년이냐니 그게 아니구나. 코트님 좋아해가지고 12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아, 그, 니네 관심 없고 저희 방 뭐 시청자분들의 채팅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발작을 하신다는 거는 본인이 아주 학고련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코트님 잠시만요. 무슨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술 쳐드셨어요? 네. 아, 오늘도 술 많이 드셨구나. 그래서 뭐 오늘 술 먹는 걸로 그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예? 알코올 의존성 방송을 해가지고 몇 개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별풍선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코트님 방송. 아따 씨발 쇳바닥 더럽게 기네. 방송을 시작하셨다라는 거는 본인의 무료함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업적으로는 뭔가 내가 좀 위치가 낮은 것 같으니까 제가 풍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개잡소리 하지 마세요. 씨바 정말 뭔 소리예요 진짜. 아 근데 코트님. 예예. 예. 제가 지금 생 라이브를 보는데 얼굴 보니까 상처가 안 받아요. 네? 코트님 얼굴 보니까 상처가 안 받아요. 제가 그쪽 상처 드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팩트 폭행이어도 코트님 얼굴 잘생겨서가지고 상처가 안 받는다고요. 제가 잘생겨 보인다고요? 네. 혹시 술을 뭘 드셔서 꼬냑 같은 거 쳐드셨어요? 참이슬 먹었는데요. 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 술 센데요. 그래요? 그럼 저랑 한번 술 한번 배틀 한번 붙으실래요? 네. 아, 이러려고 전화하셨구나. 어디서? 그냥 아니, 남의 방송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 한번 PR 해보려고 개바락 떠셨던 거였구나. 아닌데요. 제가 저 방송 한 지 한 달도 안 됐고요. 코트님 한 달도 방송. 안 됐지만 지금 어찌됐건 방송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본인이 보여줄 컨텐츠도 없고 아무리 아니 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뭐 박가린 언니 방송 보면서 방송 배웠어요. 저는 누구 방송 보면서 방송인의 꿈을 키웠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 본인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뭐 그런 컨텐츠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저 술 처먹는다니 제가 방송에서 술을 자주 먹습니까? 제 영향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은 당연히 말빨과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청자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뭐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아, 제가 원래 사실 욕을 잘하는데 네네. 지금 코트님 시청자
들님께서 모기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더럽게 아가리에 그냥 계속 술만 쳐붙는데 그게 무슨 방송이냐는 아니, 얘기예요. 술을 안 쳐먹고 있어요. 제가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도 풍이라도 벌면은 그게 어느 정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술 드립다 먹고 얼마 버셨냐고요. 네? 아니 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천이 벌려고 아프리카 왔는데요. 13년 전부터 지랄을 하네. 자꾸 동문서답하는 왜 지랄한다 그래요. 맨날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물어봤잖아요. 오늘 별풍선 게이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천이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풍선 쏠 때 별풍선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저요? 네. 예를 들어 100개 터졌어요. 100개요? 네. 원하는 거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뭔 씨발 별풍선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별풍선을 아니, 진짜 받지 말을, 받는 아니, 것을 원치 않는다면 아 감사해요. 저 근데 방송 그냥 정말 취미로 예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냥 방송 켜놓는 거예요. 님들아. 아, 예 그냥 아니, 별풍선 안 공기장고... 쏘셨으면 좋겠어. 쏘지 마세요. 님들아. 님들 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별풍선 100개쓰면 뭐 원하세요? 뭐 해드릴까요? 소주 원샷 보여드릴까요? 지랄하고 있네 정말 씨발 짜증나게. 아니 솔직해지세요 좀. 나이 30살 먹었으면 솔직해져야지 사람이.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했습니까? 같은 직종이 있으니까 동료 BJ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부터 방송 아, 방송이고 뭐고 저는 그거 아니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겠죠 방송을 한다라는 게. 네네, 그리고 네네. 본인도 잘 되기 네네. 위해서 뭔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송 뭐. 외적으로 뭐 하세요? 아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데 술 처먹는다는 거는 이것도 한 모순 아닐까요? 어 그러게요. 갑자기 감성팔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저는... 아픈 사람 치고 지금 목소리 텐션도 너무 좋고 아픈 사람이 매일같이 술 먹방을 한다? 아니... 방송 킬 때마다 술 처먹는다? 이건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행위인데 목소리 톤 달라지면서 아 저 몸이 제가 아파서요. 코튼이 2015년부터 모든 게 변명이고 모든 게 방어기제 같아요. 전화하신 분은 아 그게 아니라요. 코튼이 15년부터 팬이거든요. 노래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쭤보는 아.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아. 모르고 계속 나한테 전 당신 팬이에요. 저 당신 팬이에요. 어, 그 팬이라는 어, 게 감사하지만 제가 팬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 아니 내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팬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감사해요. 저를 많이 보셨다고 하고 또 저한테 이제 뭐 영향을 받아가고 방송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래가 저는 물어봤죠. 무슨 방송 하시냐고. 근데 진정성 없는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실망한 것 같아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뭐지? 얘기를 했는데 코튼이 너무 멋있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나한테 멋있다 나한테 방송 많이 봤다 아, 팬이다 아, 알았어, 아니 이게 알았어, 아니라 알았어. 자 아, 알았어 알았어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괜히 막 갈구고 욕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신 분께서 너무 모순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이런 빈 껍데기 같은 방송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진정성이 아, 있어야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네네. 아 시청자들이 너무 뭐라 해가지고 지금도 채팅창 보면서 이런 아, 이딴 병신 같은 정말 아니, 이런 이딴 멘탈로 무슨 방송을 한다는 거야 씨발 서른 살 처먹고 씨발 정말 아니 오빠가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코트님 잠시만요. 네네. 좀 하려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울어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충전 좀 하게 시간 좀 주세요. 아 진짜 시간도 안 줘. 제발요. 진짜. 저기요. 네. 충전해갖고 나한테 풍선을 쏘면은 그 풍선을 쏘면서 본인이 풍선 쏜 사람의 그 닉네임이 밝혀질 텐데 BJ 땡땡 이거 보여줘갖고 내가 굳이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클립 같은 거에 춤사위 조금 남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니요. 아 이분이시구나. 아 저 그 내일 탈퇴할게요 그러면은 내일 탈퇴. 이게. 진심으로. 코트님이 원하시면 내일 탈퇴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죠. 제가 왜 탈퇴를 하라 그래요. 그냥
저는 단지 그냥 이제 싸우려고 얘기한 것보다도 좀 더 부드럽게 저도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죠. 근데 전화하신 분께서 너무 동문서답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런 껍데기 같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이랑 잠깐의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우리가 방송을 시청자 보는 시청자분들도 뭐 좀 고기가 끄덕여지는 그런 방송을 해야죠. 지금 뭐 전화하셔가지고 팬이에요? 몇 년차 팬이에요? 뭐예요 아, 이게? 많이 들으셔서 가지고 방송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많이 했는데요, 알바. 알바를 많이 하셨어요? 네. 예. 그 알바를 했으면 많이 알바를 한 거지 뭔 서른 살 처먹고 많이 했는데요, 알바? 이러라고 귀쳐가세요, 싸대기 말입게. 본인의 나이가 24살이나 25살 정도 됐으면은 제가 뭐 그냥 알바 많이 했어요 이러면 제가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나이가 서른 아닙니까? 아 근데 코트니 근데 예, 예. 다른 건 이야기인데 처먹고는 조금 처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서른 살 드시고 서른 먹고 예 서른 살 네. 잡수시고 그건 좀 아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처만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트님. 아 그래서 뭐 저랑 술 먹고 싶어요? 네. 왜 저랑 술 먹고 술을 얼마나 잘 드시길래요? 코트님 입장에서는 유명하시고 수많은 BJ님들과 앞에 사담 존나게 앞에 미사여구 존나게 쳐놨네. 그 저의 네? 어떤 업적과 저의 어떤 방송적으로의 그런 모습을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얼마나 먹냐 당신의 주량은 몇 병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뭐요? 저 주량 6병이요. 왜요? 소주 6병 먹어요? 아 코트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이고 씨발 시청자 그만 좀 의식하세요. 당신 시청자야? 아 코트님 얼굴 잘생겨서 보고 싶은데 자꾸 옆에 얼굴이 아니 얼굴이. 아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아갈빡 싸무세요 옆에님아. 네, 네네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저 뭐야 술을 오늘 몇 병 드셨어요? 페트병 한 병 반이요. 소주 페트 한 병 반. 네. 혼자 사세요? 네. 방송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BJ 데뷔한 지는 한 달째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일을 관두시고? 네. 일을 관두고 BJ를 시작하게 된 게 본인의 어떤 그 새로운 BJ의 삶으로서의 분기점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쉴 때 할 거 없어갖고 심심해갖고 방송 몇 번 킨 게 다인가요? 정말 저의 본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업을 하고 싶어서 BJ를 시작했다. 본업이 뭔데요? 아니 아직 없었는데요. 뭐 커피숍 알바나 생산직이나 예. 안 해본 알바가 공장이나 뭐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다 해봤는데 이제 저는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네. 자, 그 본인이 내 직업을 하기 위해서 내 직업적인 거 곁다리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방송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지금 하기 전까지. 아 이거 전에 이디야 커피 1년이랑 베스킨라빈스 6개월 했습니다. 아 그 전에는 더 많은. 아 근데 그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네? 거 중에 가장 지금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한 것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6개월을 일했고 이디아에서 몇 개월 일했다. 이게 본인의 어쩌면 본인의 이제 경력이니까 그 경력을 솔직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알바를 좀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알바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뭔가 버는 돈이라든지 내 어떤 만족도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방송 같이 병행해서 방송하면서 방송의 수익 그리고 알바하면서 그 수익 이걸 원한다는 건가요? 아 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정신병적으로 불면증이 심해서 뇌파 검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TMI적으로 네네. 안 돼가지고 수면 패턴이 안 돼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BJ 같은 경우는 내가 키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프리랜서적으로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BJ 직업을 택하신 건데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네.
근데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인터넷 BJ라도 시간은 지켜야겠다.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야 될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까지? 아, 아직 정지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2주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정지를 당했어요? 네. 무슨 일 하죠? 뭐 무슨 방송에서 뭘 했는데요? 아, 첫 방송할 때 시청자가 좀안 좋은 요구를 해가지고 예.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노출이 살짝 있어서 정지를 당했어요. 아, 노출했어요? 네, 실수로. 노출을 왜 하셨어요? 아, 그 뭐지? 별풍선 보내줄 테니까 뭐팔 빼라 이러다가 팔을 빼다가 실수로 노출했습니다. 혹시 신체 부위 어디를 노출하셨는데요? 가슴이요. 전체요. 한쪽 가슴 전체요. 그렇다면은 방송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청자가 뭐 이렇게 팔좀 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다가 젖가슴을 노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미친년을 만나 이것이 발 진짜. 아니 네? 참 답답하네. 아 씨발. 아니 30살 먹고 젖가슴 노출하고 뭐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 옷이 큰 옷이었거든요. 옷이 아무리 박시한 옷이라도 옷을 벗으면서 아니 물론 실수였겠죠. 당연히 본인이 본인을 망치려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0.1초 보니까 만에. 너무 답답하네. 아이 정말. 아니, 이거 누구한테 죄송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0.1초 만에 찍힌 그런 거라서, 저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한테 죄송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본인이 지금 방송을 네. 지금 하면서 그 노출되고 이랬던 것들도 보면 네. 그 시청자들 본인의 이제 그 방송할 때 찾는 나를 찾아주는 시청자들 네. 그 시청자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겠는데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켜가지고, 예. 정말 안 이꼽게 들리시겠지만 좀 몰랐습니다. 그냥, 뭐, 별풍선 만 개, 2만 개 보내줄 때마다 팔 빼라, 뭐 해줘라,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순식간에 0.1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 아, 그게 야동 사이트에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 진짜 대책 없네. 아, 이 네. 사람 서른 살 아, 먹고. 반성하고 이제는 정말, 아, 조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아이, 코토님, 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지금 똑같이 말씀하실 때도 되게 횡설수설 많이 하시는데, 아, 왜냐면은, 말 예. 돌리려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노출 사건을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 그래서 솔직한 것도 좋지만 네.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다 아, 뭐. 보면은 제가 지금 잠깐 뭐 솔직히 대화로 저희가 뭐 이제 20분 가까이 되는데 대화한 지가 예. 지금 전화하신 분은 좀 뭔가 정서적으로 좀 다듬고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영정되실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이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청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가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서비스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로만 봐서는 좀 네. 네. 많이 불안해 보이세요. 아, 네. 네. 뭐 이게 뭐 제가 아. 엄숙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본인도 본인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예. 술 적당히 아이. 드시고 술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13년도 전부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갈 때마다 코트님 에이시던 맥스 노래 잘 부른다고 제가 에이시던 맥스 콘서트 가가지고 더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바 제가 봤을 아니겠지만 때 네? 성인 ADHD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아, 진짜로 혹시 그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진단은 안 받았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8년째. 아, 지금 신경정신과를 계속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병을 뭐라 그러죠? 그 신경정신과에서 알고 그, 있죠. 혹시 경계선 지능장애 이건가요? 아, 그런 건 안 받았고요. 어떤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본인의 병명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그냥 이런 게 심하다고 나. 아, 잠시만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근데 근데 일상 이제 친구들이나 엄마랑 만날 우울증? 때나 네, 만날 때 대화가 안 통하거나 뭐.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BJ라는 직업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뭔가 남들이랑 소통할 때 굉장히 좋게 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네. 가진 거라면 그러니까 좀 건강해져야죠. 정신적으로 8년 동안 네. 다니고 있다라는 건 8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라는 건데. 아, 8년 동안 그 상담 받은 게 아니라 수면제만 8년이고요. 예. 정신과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약 받고 이래가지고 그게 6년 7년째고요. 아니 제가 이런 TMI 얘기하시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야. 제발 남의 그거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본인 방송 아니고 내 방송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전화하셨으니까. 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코트님 팬이라 해도 욕먹고 아니라고 해도 욕먹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는. 우울증이 아니고요. 불안장애? 네. 불안장애. 뭐 어쨌건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무 갑자기 이런 얘기가 진짜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팬분들이랑은 하세요? 네. 하세요? 네. 근데 왜 팔배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저 그런 노출을 유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별풍선 쏘면서 어떤 그런 방송 사고를 유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흉한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켰는데 이제 여기 뭐 인스타로 넘어와라 막 이래가가지고 아 그래야 되나 보다 이러고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너무 줏대 없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내 방송을 보는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하고 할 때 거기에 별풍선까지 가미된다면 심히 네. 위험해 보이네요. 지금 전화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에? 감사합니다. 대화해. 이게 이제 릴레이가 전혀 안 되네. 아, 참. 정서적으로 조금만 좀 그 건강해지시면 예, 방송하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본인 방송하는 거는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거 빼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상담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욕하셔도 상관없지만 15년도부터 쭉 봤거든요. 아, 환장. 저 왜 자꾸 저를 오래 봤다는 그 간증을 굳이 저한테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그 있잖아요. 연예인 볼 때 하고 싶은 말 그런 팬심의 마음으로 진짜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그 네. 팬심을 좀 볼게요. 네. 예. 그 팬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접으세요. 네. 방송 접으시라고요. 아, 네. 네. 접으라면 접을 거예요? 적고 코터님한테만 그냥 댓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이 정말 저기 네 그 아 이분 이쁘다고? 나 이분 사진을 못 봤는데 이분 사 저 제가 저 사진이 잘못 나가지고요 코터님. 제가 메시지 하나 보내볼게요. 카톡 예. 카톡 봐봐요. 저기 뭐지?
방송국에 있는 거는 옆사라서.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네. 그 저한테 그 사진이나 보내봐요. 아, 제가 보내요? 예, 카톡 지금 왔잖아요. 지금 카톡 온 거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좀 못 보내겠는데. 욕하실 것 같아. 한번 보내볼게요. 네네. 쪽지. 어, 근데 저 실물파라서. 아, 근데 아니 근데 욕하시지 마세요. 진짜 자랑이 아니고 사진이 잘 안 나와요. 호트님 죄송한데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디가. 아니 내가 저기 그 카톡 확인할 줄 몰라요? 카톡이요? 예. 쪽지가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제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카톡. 네, 카톡이 있어요. 카톡 프사가 혹시 지금 뻑큐하고 있는 사진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를? 아이씨, 뭐가 이뻐, 이게? 아니, 그거 역사예요. 엄마가 찍어줬는데, 아니. 엄마가 사진 찍는데 엄마한테 세 번째 손가락을 내밀어! 아니야, 저기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코트님, 잘, 아니요, 그거. 보자 하니까. 그거 무보정 사진인데 아니에요. 그거 친구가 카톡 친구에 다섯 명밖에 없어서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아 진짜 오해입니다. 아니 누가 근데 내 거를 올렸지? 나 아이디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핸드폰 번호를. 아니 지금 전화를 거셨으니까 그 전화 건 번호가 나한테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가 지금 친출해갖고 카톡을 보내봤어요. 사진을 보려고. 아니 코트님 저기 저거 며칠 전에 남이동 가서 찍은 거 맞긴 한데 저거 그냥 엄마한테 장난식으로 그 찍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저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네, 아 저거는 제 실물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장난식으로 찍은 거 다시 보낼게요. 윤태현님이 코트님이신가요? 네. 아, 잘생기셨네. 아, 보이스톡 걸 뻔했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 실물 저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진 보내요. 네. 진짜 잘 안 찍는데. 아, 실물이 나를 담긴 게 뭐 있더라. 포토샵을 안 해서 실물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보낼게요. 자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물 조달 때랑. 아, 혹시 아이폰 쓰세요? 네. 아이폰 기종이 어떻게 돼요? 13 미니입니다. 어. 뭐 22살, 24살, 26살 차례대로 보냈어요. 나이 순으로. 자,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저거 엄마 보라고. 아 엄마한테 뽑기를 한 게 아니라 카톡 친구가 4명밖에 없어가지고.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내가 이분 급하게 BJ 이름 저장한다고 이분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BJ 이영영영영 이렇게 해놔야겠다. 네.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 미안해요. 카톡 친구가 없는 거 TMI인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뻑큐 사진을 해놨다고. 친구가 많았으면 뻑큐를 안 해놨겠어. 죄송합니다. 호트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사진 잘 봤고요. 예. 생긴 건 네. 네, 좀 저 나중에 많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너무 횡설수설하시고 술 네. 드셔서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나중에 좀 정서적으로 많이 건강해지신 상태에서 방송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코트님 그 노래 방송이 있어서 노래를 한 곡 신청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했거든요. 아니 풍선도 안 쏘고 뭔 노래를 하라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저 아까 쌌어요. 6,600 잘못 쌌나? 아니 분명히 뭔 쌌는데 뭔 계속 6,000개를 쌌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진짜. 아 댓글에 날라갔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저 아까부터 쌌어요.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한번 봐주세요.
6등, 10등까지 저 오늘 충전했거든요. 코트님 처음으로. 33개를 3번 쌌대잖아요. 아니 근데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제가 날라갔어요 진짜. 그럼 원래 몇 개 쏘시려고 그랬는데요? 66개 쐈어요. 66개. 아니 몇 개 쓸 뭐 오늘 몇 개를 쌓겠다 이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팬심으로서 가입을 해야겠다 하다가 아 그래도 읽어는 주시겠지 했는데 아까 코트님 말고 다른 분이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쏴가지고 다른 분이 안 읽어주시길래 아 그럼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어디 사시는데요? 에? 여보세요? 뭐야 뭐야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가 왜 끊겼지? 아휴, 안타깝다, 안타까워. 게시글을 보라고? 이 사람, 뭐. 네. 정상이 아니라고? 아,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나는 내가 봤을 땐 좀. 잘 끊겼다. 여보세요? 고구마 목구멍에 걸린 줄 알았다. 전화 끊겠습니다 일단. 아, 전화 데이트 여기까지. 오케이. 뭔 게시물 말하는 거야? 이거? 배지야 너 말 조심해. 이건 뭐야? 쟤 50대랑 잭 존나함. 내가 50대 남자한테 몸 팔았냐? 전남친이었고 나도 다 속았고 최근에 몸싸움까지 하고 다치고 안 좋게 끝났는데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걸. 남 이미지 깎아내는 상처죠. 전남친인 건 남친과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 제 50대 남자랑 존나? 누가 보면 50대 남자들은 골라서 아니군 줄 알겠다. 성격 조카 때문에 참처받은 것이 남친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하인 떠들어 쓸 것을 믿었어. 답답하다. 답답해. 예. 세. 하네요. 넘어가. 예. 자, 다시 전대 가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만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이분이랑 통화했던 거는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짚고 얘기해야 되는 게 진짜 남자다운 거야. 여자라고 그냥 다 얘기 들어서 아, 예, 안녕하세요 이 지랄하면은 그게 오히려 나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이제 딱 마지막으로 딱 통화 한 분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디님 저 부르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코토님. 아니 뉴디님. 네. 왜 전화하셨어요? 아 왜 전화가 아니고요. 아 스피커폰 했는데 제가 끊은 줄 알고 오해하셔가지고. 할 말이 뭐예요? 방송 열심히 보고 있어서. 네. 할 말이 전화가 뭡니까? 네? 아니요. 할 말이 뭐예요? 아, 할 말이... 아, 꺼지라고 제발이요? 아,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욕먹네. 아니, 좋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 할 말이 뭐냐고. 저요? 노래 한 곡 하고 싶습니다. 나가 뒤지세요.
네 방송 켜고 하시고요. 예. 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 경기도 사는 28살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사는 28살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빠. 네네. 혹시 공포게임 보려면은 풍선을 몇 개 써야 돼요? 공포게임. 보고 싶은 게임 네. 이름이 뭐예요? 보고 싶은 게임은 딱히 없는데 그냥 오빠가 공포게임에서 놀라는 걸 보고 싶어요. 몇 개 준비됐는데요? 몇 개 준비된 건 없는데 그냥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몇 개를 써야지 오빠가 공포게임을 할 수 있는지. How much? 오빠, 얘기해 예? 주세요. 몇 개 써야 되나요? 몇 개 준비됐어요? 아니, 오빠가 먼저 제시해 주셔야죠. 하나도 안 있잖아요. 아, 님 선제시험. 아, 오빠 선 제시하시죠. 선제시 하세요. 아, 오빠. 자꾸 하남자처럼 그러실래요? 선제시험 하여자니마. 오빠. 몇 개 준비됐는데요? 아, 그러면 오빠 이거 업다운을 해주세요. 1000개 이상? 뭐, 1000개는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1000개는 메이플 가능... 자유시장이냐? 키키키요. 쏘세요. 1000개 그러면 지금이요? 아이, 쏘세요. 해드릴게요. 오빠 막 20분에 끝나는 막 그런 게임은 안 돼요. 해드릴게요. 쏘세요. 아이고, 오빠 씨바, 그러면은 정말 짜치네. 내일 쏠 테니까 그럼 내일 해주세요. 야! 내일 쏠 거. 지금 쏴? 지금 쏘세요. 네, 그러면 오빠 3분만 주세요. 3분 안에 충전하고. 3분? 응. 오케이, 확인. 3분 안에 안 쏘면은 번호 뿌릴게요. 자, 다른 분 전화 한 통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7분이죠? 6시 10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실까요? 전화 마지막 통화 한번 하실 여성 시청자분 계시면은 아래 있는 이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계시나요? 보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전담 피고 있어요. 네. 전담 피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마지막 통화를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뭐예요? 아! 아이고, 싸버렸다. 오빠 하남자 잡스러운 어중간한 공겜 하시면 민심이 가만 안 될 겁니다. 전대고 나발이고 집어 게임 키라고요. 내일 할게요. 예. 전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공겜 약발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는 걸로 하고 저는 진짜 재밌는 거 나왔네요, 이거. 신작 뭐 재밌는 공포 게임 있어요? 네. 이거 한글이 안 되긴 하는데. 예. 네. 대충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게임, 안 되는 게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피오 병아. 무서운데. 무서운 공포 게임 준비됐대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무슨 공포 게임이야. 공포게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싸대기를 때려볼까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이제 오늘 또 6시까지 방송했는데, 오늘도 만개를 채웠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은 약발방과 공포게임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풍선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1시에 뵐게요. 안녕! 한글 패치도 있네. 빠잉! ㅂ 뭘 자꾸 씨발 뭘 고소한다고? 아 짜증나네 진짜 씨발. 여보세요? 코트님? 네 저 고소한다 하셨어요 방송에서? 아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 존나 엮이기 싫다 씨발 전화해가지고 지 누군지 딱 밝히고 딱 이 타이밍에 방송 켜 아 씨발 짜증나 야무진 공포게임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봐주세요. 가서 또 욕할 거 아니야 시청자들. 아 그럼 또 뭔가 또 내 시청자들이 가서 괴롭힌 것처럼 또 비춰질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싫다 나는. 진짜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 스트레스 받아 씨발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럴 줄 몰랐지 나는. 아 모르겠어 나 끌래요. 예. 자 아무튼 뭐 저녁에 저는 11시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되도록이면 가서 몰라요. 아.